최근 2차 전지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관련 업체에서는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포항에서만 9천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지역 대학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의 모습입니다. 몇 년 새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산단을 가득 채워 빈 땅이 없습니다. 2차 전지 수출은 이미 가전 수출을 추월했고 머지않아 반도체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에 둥지를 튼 에코프로는 한동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2차 전지 계약 확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교와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기술 인력 육성에 기술 인력 육성을 같이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기관은 한동대 교수진과 학생, 에코프로 연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 연구동이나 실험동 같은 걸 세우시고 그 안에서 에코프로 일을 하시면 산학협력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오는데요. 포항의 또 다른 2차 전지 앵커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은 다음 주 포항공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학부 과정에서부터 2차 전지 관련 강의를 확대해 전문 연구 인력 조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연세대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내 여러 대학들과 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현장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포항에서 계획 중인 2차 전지 관련 투자는 12조 4천억 원, 예상 고용 인원은 9천 명에 이릅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포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